오늘은 이 친구를 분갈이해 줄 계획인데요. 네. 얘는, 3년까지는 아니고, 한 2년? 3년이나 2년이나, 그쵸? 얘가 누굴까요? 제가, 이 친구는 쇼츠였죠? 쇼츠에서는 너무 예뻐서 기록을 한 적이 있는데, 아시는 분? 맞습니다. 얘는 브룬펠지어 자스민. 발음이 어려워요. 야영화라고 그 이름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보라색으로 피었다가 다른 데는 꽃이 없어요. 네, 보라색으로 피었다가 이렇게 하얀색으로 어머, 힝. 어쩔 수 없네요. 이렇게 떨어졌습니다. 이게 지는 꽃이죠. 이게 향기가 엄청 좋거든요. 근데 향기도 호불호가 있더라고요. 저는 좋았는데 좀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. 네. 그래서 브룬펠지어 자스민, 브루펠시아 자스민,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 그런 자스민입니다. 자, 지금 그럼 이렇게 된 이상 꽃이 하나도 없죠. 원래 분갈이는 꽃인 후에 하는 거 맞잖아요. 여름이 되기 전에. 아이고. 그래서, 어머, 얘는 여기 이렇게 새순도 나오고 있었네? 자, 엄청 휑하지 않아요? 도대체 얘도 엄청 이렇게 막 이렇게 잎이 많이 나진 않더라고요. 얘는 가지치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, 지금 수영이 대량 난감이에요. 위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. 두팔 벌린 아이처럼 약간 이렇게 돼 있어요. 이렇게 돼 있거든요. 아, 그래서, 뭐, 수영은 둘째 치고, 일단, 분갈이를 좀 해줘야 될것 같아서, 네. 지금 분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흙을 좀 빼보도록 할까요? 근데 얘가 물 빠짐이 워낙 그 빠르게 되는 걸 보니, 흙이, 가벼운 흙 위주로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. 이것도 모종 그대로 넣어서, 지금보다 더 초보였던 시절. 그냥 나머지 흙만 채워줬던 거였기 때문에, 네, 이렇게. 영양분은 거의 지금 다 빠진 상태의 흙 같습니다. 야영화 엄청 이렇게 대품으로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 보고 제가 반해서, 나도 저렇게 키우고 싶다. 근데 저는 큰 나무를 사는 것보다 이렇게 작은 나무를 사서 키우는 그 재미가 있더라고요.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 다르겠죠? 뿅 나와요. 그래서 작은 애로 했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빨리빨리 크지는 않아요. 뿌리가, 잠시만요. 걸렸네. 이렇게 확 나오질 않고, 으차차차. 마사토에 걸린 느낌이에요, 뿌리가. 그러면 밑에까지 뿌리가 꽉 찼다는 얘긴데, 잔뿌리가 뚝뚝 끊어지는 소리. 옛날에는 이러면은 죽는 거 아니야? 이러면서 막 엄청 긴장했는데 그렇게 쉽게 죽진 않더라고요. 어머. 아이고, 아이고. 자, 우리 집에서 사느라 고생했다. 햇빛도 없는데 얘왜안 나와요? 이거 어떡해? 이거 어떡하니? 이 안에가 뭔가 마사토랑 다 같이 나와야 되나 보다. 우와, 그러네요, 여러분. 됐다. 다 빼버려. 이렇게 됐습니다. 자, 화분은 이대로 다시 쓸 거고요. 저는 크기를 나무처럼 키우면 좋지만 일단은 이 상태에서 키울 거라, 네. 깔망이 나왔고, 뿌리 상태를 보시죠. 얍. 야, 이렇게 돼 있어요. 엄청나게 잔뿌리가 이렇게 말려 있었나 봐요. 그때 이 위에 흙도 안 털고 그냥 심었던 것 같은데, 죽을까 봐. 저 정말 소심했거든요. 근데 이거 뭐야? 지금은 그래도 조금은 털어요.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에. 꽃을 다본 후에 이제 여름이 막 시작되려고 하고 아닌가? 이미 여름인가요? 5월 말이잖아요. 그래서 지금 더 늦기 전에 분갈이를 해줘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했는데 이거 잘라도 되나? 아니, 어머, 너무 너무하지 않나요, 이거는?
잘라도 되는지 어쩔 수 없네. 저번에 제가 올리브 그 뿌리 턴거 보시고 어떤 분이 이런 과감한 분갈이는 처음 본다고. 근데 올리브 잘 살고 있어요. 올리브 흙이 제가 털려고 턴게 아니라 그냥 우수수 다 떨어지는 그 이제 물줄 타이밍에 분갈이를 하다 보니까 흙이 포실포실하잖아요. 다 떨어지더라고요. 얘는 이 정도만 털도록 하겠습니다. 야, 얘도 되게 잔뿌리 위주구나. 처음 봤어요. 근데 저번에 영상 몇개 찾아봤었을 때 과감하시더라고요, 이것도. 잘 크던데, 밖에서. 아예 모르, 이거 어떻게 잘라야 되지? 이렇게 자르겠습니다. 요 정도 가지고도 얘가 잘살수 있겠죠? 네. 자, 그러면 원래 담아져 있던 화분에 괜찮을 것 같아요. 요 정도 뿌리로. 다시 심어보도록 할게요. 붉은 마사 넣어주고, 어떤 식물이든 그물 빠짐이 좋게 심어야 되는 건 이제 기본이잖아요. 그쵸? 아이고, 아까 전에 떨어졌던 꽃. 금세 시드네요. 아직도 향기는 나요. 아직도 나머지 향기는 있는데, 이게 보라색으로, 제 손톱 색깔하고, 보라색으로 피었다가 이렇게 하얀색으로 지는 아주 정말 신기한 꽃입니다. 너무 예뻐요. 근데 개화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서 꽃이 이렇게 막 만발하면 피고지고 할 텐데 저는 아시잖아요. 저희 집은 햇빛이 없어서 그게 잘안 되더라고요. 이거 재활용 흙을 좀 쓰려고 하는데 재활용 흙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얘를 담아주고 이거는 이 정도 담아주고, 아니다. 얘 높이를 좀 봐야 되겠죠? 그쵸? 너무 낮네요. 재활용 흙과 새 흙을 조금 섞어서. 자, 여기에도 이미 섞여는 있는데, 제가 여기에 그 펄라이트를 조금 더 섞으려고요. 펄라이트와 녹소토. 를 조금 섞도록 하겠습니다. 배수가 잘 되도록. 자, 높이를 좀 맞춰주고. 오늘도 장갑을 낀다는 걸 잊어버렸네요. 손을 너무 이렇게 조금 더 뿌리를 너무 많이 잘랐나? 이 정도로 해서 채워주면 되겠어요. 흙을 채워줄게요. 자, 이건 재활용 흙이지만 한두 달밖에 안 써가지고 거의 새 흙이에요. 상태도 괜찮고. 이렇게 채워줍니다. 거의 양파를 벌렸기 때문에 식물에 그냥 센터만 잘 맞춰주면 앞뒤가 거의 없어요. 해주고 책이 된다. 흙을 위에 더 덮어준다. 제가 장미 삽목한 거 잎이 잘 나와서 이대로 하면 성공이다 하고서는 영상도 찍었었는데 갑자기 날이 더워지면서 물러가지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. 그래서 그날은 하루는 너무 슬펐는데 속상했는데 아하. 사실 그 장미가 어디서 이제 이벤트로 좀 시든 장미를 이렇게 나눠주시는 그런 게 있었어요. 꽃집에서. 그래서 그때 그 와중에 좀 싱싱한 거, 꽃눈이 보이는 걸로 제가 골라왔던 걸 했었는데, 그래서 좀 실패 확률도 더 컸고, 날씨가 더워지면서 뭔가 안 맞았나 봐요. 다음번에 싱싱한 그 장미 있잖아요. 그러면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. 흙을 너무 위에까지 안 하려고요. 다 넘치니까 물줄때 이렇게 해서
뿌리가 그래도 많이 털어가지고 사이사이로 흙이 잘 들어갔게. 이렇게 분갈이 해줬을 때는 저는 물줄때 엄청 신경 써서 줘요. 물 주면서 흙, 그물 길도 뿌리 위 사이로 잘 생기고, 그다음에 활착이 잘 되게끔, 네, 한 다섯 번 정도 텀을 주고 나눠서 물을, 네,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그렇게 주고 있어요. 얘도, 다른 거랑 마찬가지로 위에 마사토 복토는 하지 않으려고요. 물 주는 텀도 그냥 느낌으로 알것 같고, 몇년 같이 지내다 보니 괜찮을 것 같아서, 이렇게 분갈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원래 있던 큰 돌을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서 물줄때 이렇게 주면 편하더라고요. 어디 모양이니? 여기다 놓을까? 이렇게 놓고, 이렇게 봤었나? 네, 이렇게 보는 게 낫겠다. 아, 여기서도 좀 나오고, 이거는 가지치기를 잘해야겠죠? 아, 그것도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하고, 물을 주고, 다시 올게요. 자, 물을 엄청 정성스럽게 다시 주고, 네, 돌아왔습니다. 입 샤워도 정말 많이 식혀줬고, 새순 너무 예쁘죠? 가지치기가 문제인데, 예, 일단 오늘은 분갈이 끝하고 가지치기는 다시 생각을 해볼게요. 여기 밑에 이렇게 큰 돌을 제가 여기 옆에다가 이렇게 두는 이유가, 일단은 뿌리를 좀 털었으니까 얘 흔들리지 말라는 의미로 약간 베개처럼 쿠션처럼 받쳐준 거고요. 나중에는 자리를 잡아도 저돌 위에다가 물을 주면 편하더라고요. 흙이 안 튀고 좋아서, 네, 요렇게, 편안해 보이네요.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. 자, 얘가 꽃이 그래도 조금 많이 폈을 때 사진을 좀 찾아보고 싶은데 있으려나 모르겠어요. 그 예뻤던 모습이, 제가 보라색을 좋아하는데, 예, 이거 보라색 꽃이어서 엄청 그볼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았거든요. 다시 또 꽃을 볼수 있기를, 2차 개화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